계속하겠습니다. 그 아까 용문에 대해서 얘기했죠? 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종에서는요, 용이 황제의 상징입니다. 황제를 상징하고요. 이거는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이 소수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낸 심볼. 이게 용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종족들이, 많은 종족들이 자기의 어떤 토템을 모아서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용이죠. 그래서 중국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민족 국가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용은 도대체 실물이 뭘까? 실제가 뭐냐에 대해서 인류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연구가 됐냐면, 그 당시 중국, 고대 때 중국이 요 황하이역까지 밀림지대였답니다. 밀림. 밀림지대였고요. 이 밀림의 왕자, 누굴 것 같아요? 호랑이. 악어. 그러니까, 그래서, 인류학 하시는 분들은 중국 사람들이 황제의 심볼로 여기는 용은 수많은 종족들의 토템이 결합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동물로 얘기하면 악어일 것이다. 악어는 육지와 물속을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또 연관을 시키냐면, 악어는 하늘과 땅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인류학자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게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이런 쪽에 보면 장사를 지낼 때, 상리할 때, 그 마을 부족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가, 깃발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요. 이런 깃발들을 들고 가는데, 이 깃발의 모양이, 뭐, 악어의 모습, 이런 깃발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깃발을 들고 가는 걸 이제 보고 그랬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회가 있어서, 그, 저쪽에 답사할 기회가 있어서 가서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 악어래. 그 왜 돌아가신 분 장례를 지내는데 악어 그림을 들고 가느냐? 악어가 죽은 사람을 하늘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다.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고대부터 황제의 상징으로 삼았던 거는 오늘날 인류학자들이 얘기할 때 악어다 라고 해요. 그 증거로 동남아시아 많은 지역에 상례 지낼 때 저는 악어 이렇게 그림을 들고 왔다. 근데 저런 거는 티베트의 어떤 새, 티베트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사막 같은 데 좀 높은 데다가 시신을 올려놓죠. 그래갖고 독수리, 새들이 쪼아먹게 하는, 이 새들이 쪼아먹게 하는 게 이게 천장 또는 조장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쪼아먹어서 하늘로 달아난 안식을 가져다 준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중국에서는 용, 악어가 그런 역할을 하고, 티베트에서는 독수리가 이렇게 하고. 그럼 또 독수리가 이렇게 티베트처럼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게 뭐야? 남미 같으면 콘도르잖아요. 콘도르.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노래 있잖아요. 엘콘도르 파사라고 우리 영어로는 엘콘도르 파사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 에르스페인어로 더고요. 콘도르는 안유바까진 독수리, 파사 패스죠. 그러니까 뭐야? 그 거대한 독수리가 지나가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죠? 뭐, 철새는 날아가고 웃기는 얘기, 진짜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그냥 철새는 날아가고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 그래서 남미에서도 콘도르가 어떻게 해요?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그 다음에 중국에서 황제의 심볼이 용이면 일반 귀족들 또는 관청의 심볼은 뭐예요? 혹시 중국에 이렇게 옛날 집들 사업원이라고 이렇게 사각형 집이자 우리 한옥같이 이렇게 돼 있고 요 대문 입구에 사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사자 중국에 가시면. 이것도 두 가지 학설입니다. 사자다 아니면 비휴다. 비휴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용같이, 용처럼 중국은 다양한 민족들의 풍속 습관을 다 받아들여서 용합했다. 그런 의미로 사자도 중국에서 안 나잖아. 사자 중국에서 안 나고 페르시아, 이란이나 남아시아, 인도 쪽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받아들여서 오늘날 중국을 이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자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고전에 좀 밝은 사람은 저는 상상의 동물 비휴다. 비휴는요, 이 비휴는 학문이 없어요, 학문이. 무학문이고요. 다 먹으면 먹는 족속, 이렇게 이제 몸에 저장하는 그런 동물이고요. 용, 아까 얘기한 용의 아홉 번째 아들이라고 해요. 용의 아홉 번째 아들이 저 비휴인데 중국의 귀족 북경 같은 데 가도 저는 집 앞에 이렇게 사자 앉아 있잖아요. 사자 같은 거. 저게 세 가지 역할을 해요. 피사, 사악한 걸 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납복, 복을 불러들이그 다음에 초재, 재물을 불러들이 학문이 없다 그랬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쌓인다. 그래서 정문에 저걸 두고 중국에서 돈 많이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다섯 가지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용, 비휴, 그 다음에 기린, 기린 아시죠? 기린. 그 다음에 그 뭐야? 그 봉화, 봉화. 그 다음에 두꺼비, 두꺼비. 그래서 요 다섯 가지 동물, 뭐라 그래? 모형? 인형? 이런 거를 집에 어디다 두냐면, 서쪽에다 두. 그러니까, 집 안에 서쪽에, 그러니까 뭐 저런 거 없으면 금고 있죠, 금고. 금고 없으시면 통장이라도 서쪽 단에 이렇게 두시면 돈이 잘 들어온대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풍수지라는 사람들도 딱 보면 돈이 들어오려면 그 서쪽에 그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다섯 가지 아까 동물들이고요.
저런 것들은 다 하늘하고 인간하고 연결시켜주는, 인류학에서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마천의 학문에 관한 문제. 사마천은 두 계통으로 학문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는 아버지한테, 하나는 자기가. 그래서 이 두 계통으로 사마천의 학문이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학문을 한번 살펴봐요. 아버지 사마다는요, 사기 태상 자세, 태사공, 학, 천관어, 단독. 여기 태사공은 사마담이에요. 사마천이 아니에요. 담도에게서 천과를 배웠대요. 천과는 뭐죠? 천문지리예요. 처음에는 그냥 별자리를 보죠. 별자리를 보다가요, 별자리의 어떤 그런 운행성, 전기성, 이제 이런 걸 보고요, 계산을 하죠, 계산. 수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만들어낸 게 달력이잖아요. 달력은 뭐예요? 농경사회에서 농사 짓는 스케줄표잖아. 농사 짓는 스케줄표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황제나 왕이 선물 줄 때 어떻게 해요? 하, 여름에는 하, 선, 겨울에 동, 역. 그래서 여름에는 부채를 주고, 여름에는 부채를 선물 주고, 겨울에는 달력을 선물 줘요. 그런 식으로 달력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천관은요, 하늘의 별자리 운행을 보는 학문, 요즘 말로 천문학. 뭐, 그 당시에는 천문학 쪽에서도 주로 점치문과 점성술, 그래서 그 점치는 천문학, 점성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당도라는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담이 당도한테 배우고요, 사마천은 아버지 사마담한테 배워요. 그래서 달력을 만듭니다. 중국 고대에 여섯 가지 달력이 있어요. 이 달력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라예요. 하나라고요. 하나라의 달력이 하력. 필기를 무슨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시죠? 오행, 상생, 상극, 도.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는 상생, 점서로 가는 거는 상극, 금극, 목, 목극, 토, 토극, 수, 수극, 화, 화극, 금, 이렇게 가고. 빨간 걸로 하겠습니다. 빨간 거는 상극이에요. 서로 안 맞는 거.
하나라를 정벌한 나라는 상나라죠. 그 목을 이기는 거는 금극목이잖아요. 그게 상나라예요. 상나라고요. 거기 상나라의 달력이 은력이죠. 은나라 은. 이것도 사마철의 사기에서 사마철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은이 아니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은나라 달력이고요. 그 다음에 은을 멸망시킨 나라는요? 주나라. 주나라죠. 주나라는 어떻게 해요? 불이 쇳덩어리를 이기잖아요. 그래서 화, 극, 금이잖아요. 이게 주나라. 그래서 주나라의 달력은 주력 또는 주력, 주나라 달력이고요. 그 다음에 주나라를 이기 어떻게 해요? 수잖아요. 수극화. 그래서 이게 진나라죠. 진시황의 진나라. 진나라의 달력은 전우역. 전우역. 그 다음에 진나라를 이기게 예. 토극수자라. 이게 토잖아. 토는 한 나라. 한무제 때 한 나라. 이때 사마천하고 몇 사람이 만든 달력이 태초래요. 태초래요. 그래서 이게 한무제가 사마천하고 낙하갱 몇 사람들 동원해서 달력을 만들어요. 그 달력 만들기 전에 있었던 이제 몇 가지 달력들입니다. 근데 이게 특징은요, 의향 문화예요. 사기를 읽다 보면 월이 10월 달인데 연도가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게 달력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라 달력은 1년의 시작이 1월 달이에요. 근데 하나라를 정벌한 상나라는 1년의 시작이 12월달에 한 달 땡겨요. 그래서 우리 한국 고대사에 이렇게 고문헌 보면 부여 고구려가 은저월 뭐 동맹하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 은이 상이고 은나라의 정월이 12월달에.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저 북방에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은 12월 달 크게 모여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력을 모르면 그런 것들이 해석이 안 돼. 그 다음에 상나라를 정벌한 주나라는 또 한 달 땡겨. 그래서 1년의 시작이 11월. 그 다음에 주나라 이걸 정벌한 진나라는 또 한 달 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1년의 시작이 10월이에요. 요즘같이 1, 2, 3, 4 이게 아니고 10월, 11월, 12월, 1, 2, 3, 4, 5, 6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 읽으면서 달력, 역법 문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한나라는 진나라의 달력 1년의 시작 10월달을 요걸 앞서는 걸로 해야 되겠는데 9월달로 땡겨버리면 하늘의 별자리하고 실제 기온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지금 10월달도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한무제가 사마천 낙하갱 몇 사람들한테 야 달력 만들어라. 저를 만들어. 그게 만든 게 태초력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태초력은
하다라 달력을 많이 모방했어요. 그래서 다시 1년의 시작을 1월 달로 가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아직까지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1년의 시작을 1월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한무제 때 만든 태초력의 근거. 그 태초력을 만든 사람이 사마천과 그의 동료들이고, 사마천은 자기 아버지한테 사마담은 당도라는 사람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당도라는 사람. 그 다음에요. 양하라는 사람한테 역학을 배워요. 아, 여기 당도, 양하, 황생 이런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 아까 얘기하는 그 여기 살아요, 여기. 그래서 사마담이 공부 배우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내가 사마천 양하에게 역학을 배우는 역학? 여러분 잘 아시는? 주력 아시죠? 주나라 달력. 그럼 주역밖에 없네? 하나라 때도요, 역학이 있습니다. 그걸 연산학이라고 해요, 연산학. 이거 지워도 되겠죠? 오행, 상생, 상극도로요. 여기 다 들어가요. 나라 이름, 뭐, 색깔, 숫자, 뭐 다 들어가요. 요즘도 쓰잖아요. 궁합 볼 때, 뭐, 혼인, 날 잡을 때, 뭐 이런 거. 48점부터 지금도 써요. 한의대 가면 이거 꼭 배워요. 한의대 가면. 그래서 우리 몸도 이쪽에 가는 동, 청, 푸른색. 그렇죠? 이쪽은 뭐 서, 백, 하얀 거.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청, 푸른 채소, 뭐 미나리, 시금치 뭐 이런 걸 먹어야 돼요. 위, 중앙이잖아요. 황토. 황토색, 위 나쁜 사람은 뭘 먹나요? 한의학에서 위장병의 특효는요, 지장수라고 하시나요? 지장수. 황토물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가라앉혀서 그 지장수에다가 플러스 뭐야? 꿀. 꿀을 타서 이렇게 마시면 위장이 좋아진다. 이게 다 오행의 원리입니다. 한나라 때도요, 역법이 있었고요, 상나라 때도 있었고, 조나라 때도 있어요. 조나라 때 역법이 여러분 잘 아시는 주역입니다. 요즘 뭐 역경이라고 그러죠? 역경이라고 그러고요. 한나라 때도 이런 역법책이 있어요. 그걸 연산이라고. 상나라 때는 귀장이라고. 이게 고대의 삼역.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죠? 주역밖에 모르잖아요. 연산역하고 귀장역이 한나라, 상나라 때 있었고요. 근데 이쯤 되면 질문이 와야 돼요. 아직도 있나요? 없어요. 전해지진 않고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주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역에 옛날 연산역에 의하면 귀장역에 의하면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연산역은 선천팔계역이고요. 귀장역은 후천팔계역. 이걸 집대성 한 게 역경이에요. 역경. 역경이고, 역경은 뭐야? 괴사편하고 이 뒤에 전이 있잖아요. 그죠? 요 뒤에 전은
역경 뭐 무슨 무슨 전 그러잖아요. 개사 전 무슨 전 이건 설명이란 뜻이에요. 설명 풀이 자 그래서 이걸 뭐 공자가 했다는데 어떠한 문제가 맞아. 춘추 좌전 이건 뭐야? 전 들어가잖아. 좌우명이 춘추에 대해서 해설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양아의 역법을 배운 거 있죠? 그거를 지금 이제 쭉 하고요. 이 양아라는 사람은요, 이 역학의 아주 고수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황생이에요. 황생에게서 황로철학을 배웠어요. 여기 습 도로 도론이 뭐야? 도가의 이론이에요. 도가의 이론을 황자 자자 붙이는 거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마스터들이라 그랬죠? 이 황생이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황자라 그래요. 이 사람한테 도가의 이론을 배워요. 그럼 그 당시 한나라 초기에 도가의 이론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황로철학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진나라 때 무시무시하게 통치했잖아요. 법과 사상으로 무시무시하게 통치합니다. 이걸로 망하잖아요. 한나라가 들었습니다. 한나라 고조, 유반, 이대, 해제, 3대, 인제, 4대, 경제, 5대, 이제 무제, 한무제인데 진나라가 이 무시무시한 법률, 가혹한 통치로 망했어요. 그러면 한나라 세운 고조, 유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놔야 돼. 야, 야, 풀어라, 풀어라. 다 풀어놓고 만들어 캐싸라싸라 해라. 그래서 뭘 받아들여요? 도가를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도가하고 비슷한 게 황제양이에요. 중국의 삼왕오제의 황제. 도가는 누구를 대표하죠? 노자를 대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황제가 뭔지잖아요. 그러니까 황로학이라고 합니다. 황로학. 근데 실제로 거의 도가하고 거의, 뭐,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도가, 황제학을 받아들여갖고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 편안하게 하느냐? 법은 세 가지. 약법 3장, 법으로 제약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죽인 놈은 죽이고, 그죠? 상해한 놈은 상해하고, 훔친 놈은 배상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 아주 편안하게 통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통치가 뭐야? 정부에서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하거나 훔치지 않느나 그냥 대충 다 봐줘. 다 봐줘. 그럼 이거는 다 뭐야? 도가에 뭘 택한 거예요? 도가에? 무의를 한 거죠. 인위적으로 함이 없어. 그냥 백성들의 본성에 맞게 알아서 살아. 라고. 그러면 무의하면 정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면 나라가 또 망할 것 같은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또 유의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 그 인위적으로 하는 게 바로 법률. 요걸 받아들이는데 아주 약하게 요거 세 개만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상판 났어요? 안 났어요? 상판 났잖아. 죽이고 다치게 하고 뭐 훔치지 않는 한 뭐 크게 정부에서 뭐라 안 하니까 상판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장사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문제 경제 때 문경지치라 그래서요. 완전 태평성대로 국가가 엄청나게 부자가 돼요. 그 엄청나게 국가가 부자가 된 걸 누가 다 써? 무제가 다 쓰는 거예요. 전쟁으로 다 썼던 거예요. 50년 동안 전쟁으로 그냥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벌어놓은 재산 다 써버려요. 그래서 여기 고조, 해제, 인제, 경제 요 네 으때는 완전히 도가. 근데 이 도가에서 유가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어떤 신호탄을 준 게 바로 황생이라는 사람하고 원고생이라는 사람하고 치열하게 투쟁을 해요. 우리 한나라의 통치 이념을 뭘로 가져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투쟁. 지금 한국 사학에서는요, 전혀 뭐 알지도 못합니다. 주시하지도 않고. 저 두 사람의 일대 논쟁이 한나라 그 이후 거의 2000년간 중국 세계를 바꿔버리는 아주 센세이션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요. 중국 황제 중에 항상 2대, 1대, 2대 때는 해자를 많이 써요, 해자. 그러니까 중국의 뭐 역대 왕조를 이렇게 보다가 황제 보면 2대는 다 해제예요. 저거는 뭐, 요 해는 지혜를 나타나기보다도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순, 온순? 온순하네. 요즘 그러잖아요. 회사도요. 기업을 일으킨 창업주의 관상하고요, 거기를 이어받은 자식의 관상하는 비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세운 개국 황제의 관상하고 그 두 번째 아들의 관상을 딱 보면 관상에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다 끄떡거리죠. 저 해자 쓰는 황제는요, 하나같이 쪼다리야.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교육학에서도 나와요. 엄마 아버지가 세잖아요. 막 엄하고 무서우면요 그 밑에 아들은 무능해요. 무능력한. 왜? 엄마 아버지 귀에 눌려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시골에서 어떻게 해요? 되게 큰 아들 그 엄마 아버지의 모든 부담을 다 짊어지잖아요. 이걸 이긴 애들은 크게 되는데 대다수가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 큰 집에 큰 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집에 있어요. 집에. 어떻게 해요? 봉, 제사, 접, 빈계, 제사나 받들고 손님이나 마주하고 그래서 누가 오면 다 예예예 예. 사람 좋다는 소리만 있어요. 중국의 두 번째 황제들이요, 하나같이 개국 군주의 그런 거에 눌려가지고요, 좀 뭐라 그래, 어떤 황제 자리도 짧게 있고 거의 그냥 유령 같은 존재,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그래서 혹시 자녀분 키울 때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세게 하면 좀 그래요. 제 이 황생하고
황샘은 동화합방, 원가샘은 융화합방. 황샘이 시비를 걸어요. 한부자한테 시비를 딱 걸었어. 아이, 당신 할아버지 한고조가 진나라 시황제하고 그 아들 호해 시황제도 보세요. 진시황이 워낙 뛰어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호해는 완전 바보예요. 바보. 예. 당신 증조할아버지 유방이 진나라의 호해랑 자영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세웠는데 이거 찬탈이다. 찬탈들. 찬이다, 찬. 황제 자리 뺏은 거야. 그 다음에 당신이 신하 입장에서 황제를 죽였다는 거야. 이거는 시야, 시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하극상 일으키려고 죽이는 걸 시라. 살은 뭐야? 살. 살. 이건 죄도 없는데 죄 없는데 죽이는 거야. 그냥 주는 거야. 주살하다. 야, 저놈 주살해라. 주는 죄가 있는 놈을 죽이는 거야. 근데 황생이 딱 한부제한테 당신 할아버지 한구조는 황제 자리 뺏었고 그 다음에 신하의 입장에서 황제를 죽였단 말이야. 하극상을 일으키는 사람. 무죄 돌아요 안 돌아요? 무죄 돌죠. 자기 한 나라를 세운 자기 할아버지를 이렇게 얘기하니 당연히 돌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역사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탕왕이 상나라 탕왕이 하나라 마지막 황제 걸 어떻게 했어요? 거랑을 물리친 것도 찬이다. 그리고 시다 이거야. 맞죠? 겉으로 보면 맞아요. 자, 하나라의 마지막 군주 걸. 그때 하나라의 속국이었던 상나라 제후국이잖아. 제후국의 백이잖아. 백. 백에 불과하잖아. 신하가 죽인 거야. 자리 뺏고 죽인 거야. 똑같이. 그 다음에 뭐야? 주나라 문왕하고 무왕이 상나라 마지막 임금 주를 어떻게 해요? 황제 자리 뺏고 죽인 거야.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당신 할아버지가 한고조 유방이 진나라 정권을 엎어버리고 진나라 황제 이세 황제 호해하고 그 막내 자영 43일간 왕로를 했던 자영을 쫓아내고 무릎 꿇리고 뺏은 나라는 돈 뭐가 들려. 그러니까 이제 원고생이 발딱 일어나가지고 한바탕 통원을 붙은 동호생은 유가 입장, 유가 아빠. 오고생이 뭐라 그랬냐면, 상나라의 주왕이나, 하나라의 걸왕은, 뭐야? 황제는 황제인데, 인의가 없다고 해요. 인의가 없이 백성을
도탄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려고 어디 가서 당하고 주나라 문왕무왕이 부득이하게 일어난 거다. 너도 알지 않느냐? 의의가 없는 놈은 적이단 말이에요. 의의 없는 놈은 적이고 의의가 없는 놈은 잔이단 말이에요. 이건 임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황제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두 가지 인의의를 안 갖추면 이건 왕도 아니다. 특히 인이 없는 놈을 적이라 그러고 의롭지 못한 놈을 잔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 두 놈은 상나라의 마지막 주왕은 달기하고 맨날 술 먹고 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의 거랑도 말희라는 여자하고 맨날 술 먹고 놀고 뭐 뭐죠 뭐 뭐요 그 주지무능하고 뭐 맨날 그랬단 말이야. 그 두 왕조의 마지막 두 놈은 인과 의가 없는 적이고 잔이다 이거야. 이런 사람은 임금이 아니다. 임금이 아닌 사람 때문에 백성이 도탄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하늘의 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너희? 이 사람들은 다 폭군이라도 천명을 받은 사람. 근데 나는 요 둘은 천명을 받았지만 도저히 백성들의 힘든 걸 도저히 봐줄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났다. 일어난 이유가 뭐야? 천명을 못 받았지만 천명을 바꿔버렸다. 혁명. 내가 혁명을 한 이유는 뭐야?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그래서 황제 한무제 할아버지 한고조도 뭐야?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늘의 명을 바꾼 거다. 이건 반란이 아니고 황제자를 뺏은 것도 아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다라고 한바탕 와탕탕 하게 난리가 벌어집니다. 아무제가 듣기 어떻게 해? 원고생이 말이 자기한테 맞잖아요. 원고생 착하도다. 그리고 동중서라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요. 야, 도가애들이 자꾸 우리 한나라의 정통성을 시비를 거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결책을 찾으라. 그래서 동중서가 육아에다가 어떻게 충, 효, 뭐 상강, 우상, 오류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새로운 사상체계를 만든 게 유학이에요. 유학. 그럼 도가는 어떻게 해? 도가 황생과 그 일파들은 어떻게 해? 정권 쟁탈전에서 밀렸어 안 밀렸어요? 밀려난 거죠. 황제가 유가편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도가를 할 수 없이 정권에서 밀려난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정부에서 하는지 아니 너 알아서 해 니네 알아서 해 나 뭐 해주지도 않는데 그러고 뭐가 돼요? 그냥 도가 애들이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나키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 니들 육아? 육아 애들 어? 동종사라는 거하고 또 뭐 새로운 통치 이정을 만들었어? 알았어 잘해봐 그럼 니네 나는 우리를 빠질게 라고 하는 그러고 이 도가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도교가 됩니다. 도교가.
도가라는 철학과 도교라는 종교 사이에 뭐가 하나가 빠지면 종교가 되고, 어쨌든 뭐가 하나가 추가되면 종교가 되고, 뭐가 하나 빠지면 철학이야. 뭐가? 자, 보세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생각. 이건 뭐, 언제라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신념이 되잖아요. 그죠? 이 신념이 된 걸 남한테 설명해 줄 수가 있어. 이 집. 태양이 우주가 어쩌고 저쩌고 뭐 설명해 주면 사상이 되고. 그쵸? 뭐까지 됐죠? 그 다음에,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걸 우주의 원리, 또는 인간의 탄생, 이런, 예? 아, 예.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깊이 추구하는 학문은 철학이 된다. 자, 도가는 철학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한 가지가 붙으니까 도교가 돼요, 저렇게. 물론 쟤들이 도교로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정권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그 애들이 추구하는 게 뭐야? 좋아, 그래. 그럼 니네 정치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거 하겠다는 거야. 장생불라로 하겠단 말이야. 정말로 장성불라고 하는 거야. 정치에 신경 안 쓰고 혼자서 참선하고, 야, 우리는 이렇게 살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선이 되겠어? 오래 살고 신선이 되는 걸로 정치 쪽에서 발을 빼버려. 그리고 어떻게 해? 오래 살고 신선되려면 어떻게 해? 두 가지. 하나는 수려라. 또 하나는 약을 먹어야 되겠죠. 신선이 되는 약, 단약. 수련과 단약으로 정치계에서 발을 빼고 개인의 장생불로하고 신선이 되는 도교로 되는데, 아까 했잖아. 도가에서 플러스 하나가 되고, 뭐를 집어넣으면 종교가 돼? 저 세상. 그거를 좀 고상한 말로 하면? 내세가. 네? 도가애들은 내세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이야. 지금 우리 한국의 유학, 뭐, 종교가 뭐예요? 유교예요. 그거 어떨래요? 유교는 내세관이 없잖아요. 유교를 믿으면 하늘나라 가나요? 그런 말 없어. 공자, 맹자, 무슬림하는 사람들 말에 그걸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말 없잖아요. 종교관. 그래서, 내세관을 집어넣는. 뭐, 당신 술을 하고 약 먹으면 신선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 중국 황제들이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육아, 속으로는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사기를 당한 것도 저거예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 역대 황제들은 맨날 단약을 먹어요. 단약을. 요즘 말로 하면 뭐야 그 뭐야 금속 미네랄 아니야 미네랄 말고 뭐 수은 유황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수은 유황 뭐 이런 것들 뭐라 그래? 아, 자 침에 기가 나가.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섞어서. 단약을 먹으면 신선이 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중국 역대 황제들이 매일 그거 먹고 다 말로가 어떻게 돼요? 거기 있어가지고 중금속에 중독돼서 미치든지 아니면 이상한 경우를 다 주지. 됐죠? 그래서 이 황생하고 원고생의 이 한바탕 투쟁이 중국 역사 통치 사상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 완전. 그럼 아까 뭐 저 수은 유황 뭐 이게 나왔죠.
아, 이거 뭐라 그래? 이걸 뭐, 우리 그냥 화학이라고 했어요, 화학. 근데 이거를 연금술, 연금술. 아, 감사합니다. 생각나게. 연금술이, 연금술 요즘 말하면 화학이죠. 이 화학이 발달한 게 요즘 말고요, 고대 때. 중국하고 아랍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아랍에서 연금술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막 유황하고 뭐야 막 수은을 섞고 뭐 진지한 우동도 막 수은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중국은 아까 이제 장생불하오하기 위해서 유황 우리 한국에 지금 무슨 뭐 유황오리 그러잖아요. 그거 아무리 약하게 넣었다 그래도 별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냥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또 밖에서 하면 유황오리집도 다 저한테 전화하면 머리 아파. 중국에서는 오래 살기 위해서 연금술이 발달하고요. 아랍에서는. 네? 황금을 찾으려고. 아랍에서는 황금을 찾기 위해서 막 섞고 그래서 했는데 실패를 했지만 덕분에 중세까지 아랍의 화학이 세계 넘버원이죠. 아, 이렇게 해서 여기 뭐죠? 여기 황생한테 황노차가 얘기해 줬고요. 논쟁 얘기해 줬습니다. 주석 18번에 제가 뭐 혹시 빠뜨린 거 아, 이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뭐, 성경이나 어디 뭐 경제를 보면 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음과 양이 발생하고 뭐 이런 꽝 뭐 이런 소리로 음과 양이 이제 발생. 음과 양이 발생하면서 유 생물학이 생물체 이 생물체 이제 만물이 등장. 이 만물에 당연히 인간도 포함. 우리 인간은요, 아까도 하나라고 상단의 폭군들 인이 없으면 적이에요, 적이에요. 그 다음에 의가 없으면 잔입니다, 잔. 그래서 요 만물이 생기고요, 요 만물 중에서 인간만 따로 떼서 요 인간은 어때요? 인간을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하는 인과 의의를 가져요. 이는 뭐야?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애인이죠. 애인. 자, 누가 저한테 교수님 인이 뭐예요? 인을 한마디로 애인이에요. 사람에 대한 어떤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인하다. 그럼 덕은 뭐예요? 덕. 야, 당신은 덕이 훌륭해? 뭐 이거 덕은 뭡니까? 덕은 사랑하고 있는 덕은요? 요거는 뭐예요? 애인이죠. 덕은 애인 플러스 애물까지 사물에까지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면 덕이 훌륭하시다라고. 그런 사람이 누구? 공자? 주공 이런 사람.
주공은 왜 공자가 이렇게 떠받든가요? 계약을 완성했으니까. 중국 역대 왕조에서요, 조카의 황제 자리를 삼촌이 가면 내버려두잖아요. 오직 한 사람, 주공만이 성왕을 떠받들고, 그 공자가 그거 보고, 와, 주공이시여, 덕이 훌륭하십니다. 그런 기본적인 욕망에서 벗어날 정도로 사물에까지 영향이 다 미치.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이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말로 요즘말로는 뭐라고요? 배려예요, 배려. 배려하는 거, 배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 배려할지 모르는 애는 놀지 말아야지. 젊었을 때는 놀아도 돼요. 근데 늙어서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놀지 마세요. 늙으면 피곤해. 그러니까 애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놀지 마그 다음에 의의는 뭐야?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의의가 없는 놈, 잔혹한 놈이라고 했잖아. 잔. 이건 남의 어려움, 자기보다 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을 흔들려야 돼. 마음이. 아휴. 아휴, 짜는 거. 아휴, 막 이게 흔들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뭔가라도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 능사죠, 능. 능이 버릴 수 있는 거야. 내가 가진 거, 아우, 막 가슴이, 아우, 막 찡해. 아우, 저걸 그냥, 아우, 이걸 줘? 능이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큰 의로운 사람 어떻게 해? 뭐, 만중군 의사, 뭐, 이런 사람들. 목숨까지 버리잖아. 저건 뭐야? 우리말, 요즘 말로 하면 공간, 공간. 그래, 너 고생하는구나. 자식, 팔자를 좀 잘 타고 나지. 이건 인간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우주 생각하시면 돼. 우주가 아무것도 없었어. 원래 아무것도 없어. 근데 빵! 바로 음향이 터지잖아. 빅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빅뱅이 이루어지면서 우주가 생기고 뭐 지구가 생기고 뭐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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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자 우리 요 인간 한편으로 이래야 되고 한편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한편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거 이거 하나만 해도 무지무지 감사해야 돼. 이게 천명이에요. 야, 너 전생에 엄청난 착한 일을 했나 보다.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죠? 성이잖아요. 성. 본성. 성선이든 성악이든 하여튼 본성을 갖고 있다. 이 성선, 좋은 거에 따르면 이걸 솔성이라고 해요. 인간의 좋은 본성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훌륭하도다. 그걸 한문에서는 도 닦았네, 도사됐네 라고. 그 도사, 도. 자, 도로 갑니다, 이제. 여기. 설성을 따르면 도를 이루는데 이 도가 이게 웃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가에서는 뭐라 그러고, 유가에서는 뭐라 그러고, 불가에서는 뭐라 그러고. 도가에서 얘기하는 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억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는 것도 없어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골집 마당에 개를 키워. 개 풀어놓는 부위예요. 야, 너 이리 와. 너 밖에 나가서 똥 싸고 집 싸고 다른 집 농작물 해치고 뭐 이리 와. 그래서 고리 걸면 유위.
그래서 도가에서 야, 너 네 본성을 좋은 본성을 그대로 한이 안에서 키워나가고 이렇게 하면 도 닦았다 그러는데 유가에서는 도가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 유가에서는 그런 거야. 유가에서 변하지 않는 거, 불변. 뭐가 안 변해요? 삼각, 오상, 오륜 뭐 이런 것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삼각, 오륜, 오상. 오상 아시죠? 인, 의, 예, 지, 신. 오죽하면 조선 왕조 보세요. 궁전의 4대문에 다 인, 의, 예, 지 다 들어갔잖아요. 신이 없잖아, 신이. 보신각조에서 보신각조. 그래갖고 인, 의, 예, 지를 그냥 꽝꽝꽝꽝꽝꽝. 그리고 광화문 있잖아요, 광화문. 아까 천안문 광화문 얘기 안 했나요? 광천 화 일이에요. 광천 임금의 큰 학교 덕이 화 일, 그냥 태양처럼 골고루 쫙 다 비춰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라. 그래서 육아에서는 도가 도 닦았네. 그러면 변하지 않는 다섯 가지를 항상 품고 있고. 그냥 어떻게, 항상 생활하면서 시경에도 있잖아, 시경에도. 전전, 근근하고, 여림, 심연하고, 열이, 박빙하고, 이렇게. 잘났다고 까불다가 한방 먹잖아. 그게 도 닦은 사람은 항상 조심. 다시 얘기하면, 전전, 근근하고, 여림, 심연, 깊은 연못에 가듯이. 열이 박빙, 얇은 얼음 박듯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 육아에서 도를 통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불가에서는 뭐예요? 불가에서 얘기하는 도는 뭐예요? 무상이죠. 우주만물 재행 무상. 우주만물은 항상 하는 게 없어.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이 책상 항상 할 것 같죠? 천문에 가서. 계속 지금도 막 썩어가고 있잖아. 부패하고 막 이러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돌을 닦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돌을 닦는 방법 두 가지야. 돌을 닦는 방법은 학하든지 가르치든지. 학은 어떻게 해? 순자라는 책에 순자 거라편에 보면 학은 불가이이다 그랬어. 이 그치. 배우는 것은 부침은 그치면 안 돼. 끝까지 왜 도 닦으려면 배움을 계속.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 가르칠 때는 사랑으로 가르치는 그래야 어떻게 이렇게 돼야 군자가 탄생하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